권양진 시장이 대리인을 통해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서 권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후보 등록을 미뤄왔다며 경선이 끝나면 다시 복귀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이 뛰어들면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은 권 시장에 맞선 김재수, 이재만, 이진훈 후보 3명의 단일화 성사 여부입니다. 대구시장 경선 일정상 단일화에 맞이 노선은 경선 후보 등록일인 오늘 28일. 여론조사로 단일화 후보를 가려낼 경우 당장 이번 주말부터 여론조사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보들은 책임당원을 상대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는 다음 달 5일 전에만 단일화를 이뤄내면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곧바로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일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세 후보 모두 권 시장의 재선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해 막판 단일화 성사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야합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현 시장에 맞서 지난 4년 동안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단일화 후보들. 자유한국당의 대구시장 후보는 다음 달 9일 최종 확정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